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부산 제주 실전 배팅 예상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좀 낮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뒤에가 환해가지고 그냥 브라인드를 그냥 걷어버렸습니다. 제 방에서 요 뒤쪽은 저희 집 앞마당이고, 요 문 뒤에 보이는 데가 이제 산이고, 바다는 저 앞쪽인데, 이 지금 요거 UCC 세팅은 제가 제 책상에다가 해놔가지고, 뒤에 바다가 비치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좀 브라인드를 좀, 낮에 하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브라인드가 좀 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인드를 걷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 999도 잡고 메인 승부 한 방도 잡고 또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예측권 20장도 질러갖고 상한가 때린 것도 몇 개 있었고, 자, 이제 항상 그렇지만 뭐 지난 거는 다 잊어먹고요. 자, 이제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19일 금요 제주 부산 경주 예상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가 2358, 제주 경마가 2358, 부산 경마는 1347. 야, 1347. 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는 3경주와 8경주고요. 네, 부산 경마는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 말씀을 드리고, 자, 메인 승부는 요 아래 이렇게 빨갛게 메인 승부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가끔 그 현금 입금하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아래 왜 전화번호만 있고 계좌번호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전화번호가 바로 입금 계좌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조철의 전화번호 010-6529-0999, 그 번호하고 계좌번호하고 똑같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새마을금고 통장도 쓰고 있는 거, 그것도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혼돈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승부처가 오늘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배당 노릴 그럴 경주들보다는 이게 잔잔한 중배당, 그렇다고 대끼리 경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끼리 경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조철이 좋아하는 한 10배 20배짜리 배당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끼리로 보이는 게임도 뭐 한 두어 개 있긴 있지만 대끼리도 평균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요 경마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항상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송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자, 구독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엄지척 좋아요도 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 자, 어제 제가 그 항상 조철은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하면서 가장 빠른 금요 예상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죠. 제주권 서너 개, 부산권 서너 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승부처 중에서도 그때 방송했던 승부처 그대로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이러면 배팅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수요일 날 하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많이 참가들 해 주시고, 혹시 이번 주 거, 금주 거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조철 스타일 들어가시면 바로 직전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녹음한 게 있을 겁니다. 날짜 보면. 자,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이고요. 900m 별점 B형 1200.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요 위에 보이는 휘날리며, 제가 어제도 인기마 팔리는 이 10번마 휘날리며를 분명히 인기 1위 팔릴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현장에서 어떤 놈이 인기 1위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주마 2등급인데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뭐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김경희 기수 능검도 잘 받았었어요. 주행심사 잘 받고 능검도 주행심사만큼 잘 뛰었습니다. 데뷔전도 이 10번마 휘날리며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놈이 지금 불안한 게 최외곽 게이트에 김경희 기수가 인기 1위에 타면은 조금 찌뿌둥하죠. 최외곽 게이트에 경주 거리도 100m 늘었다. 이 제주마들은 100m 느는 게 상당히 많이 늘은 거죠. 800m에서 900으로 올라오는 게. 여기 10번마 휘날리며 말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그리고 2번마 강한 능력 있죠.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걸음 보였다. 제가 봤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9번마 경성스타, 이것도 두번 모두 우리가 비록 대길이긴 하지만 놓고 때리면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이지만 갈고 선행 나갈 수도 있고 선이 붙을 수도 있고, 거기에 안쪽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천재선 박성광이죠. 제주 경마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수 박성광의 천재선이 선입으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5번마 일사천리, 자, 요 마필까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0번마 휘날리며가 과연 배당판에서 인기 1위 팔리는 것만큼 제 몫을 해주겠냐. 물론 휘날리며가 뭐 눈썹 휘날리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 휘날리며보다 좀더 좋은 마필, 좀더세 보이는 마필,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이것도 뭐큰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10번마 휘날리며를 뒤로 돌리고 때린다면 분명히 짭짤한 한구라가 올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 오늘 제주 2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 제주마 6등급 900m 별점 B형 1200만원 이하 편성이고요. 자, 요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것도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조목조목 설명을 잘 드렸어요. 요번 경주의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대가리로 팔릴 만한 마필이 이 2번마 명작품인데, 김일랑이 직전 경주에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자, 무조건 요것도 인기 1위가 갈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요거는 현장에서 잘해야 받칙입니다. 아니면 꺾든지, 뭐 많이 팔려라. 많이 팔려라. 이 명작품이라는 마필은, 요놈보다 지금 센 놈들이 많은데, 우리 예상가들이 오두마번을 잡다 보니까, 이 오두마번 잡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 좋은 애들이 일단 오두마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마장의 대끼리가 부러지는 이유가 예상가들이 쭉 마번 잡아놓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배당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가들이 이제 오두마번을 잡아놓고 공부를 다시 자세히 하다 보면 틀린 게 많죠. 아닌 게 많죠. 그래서 배당판에 그 예상가들 오두마번대로 하면은 맨날 대끼리만 들어와야죠. 그죠? 그래서 그 예상가들의 예상이나 예상지 종합 인기도는 참고만 하는 거지. 그거를 맹신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만 명작품은 직전 경주에 대가리 치긴 했지만 쥐어 짰습니다. 여력이 별로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이번 경주도 900m로 경주거리가 늘었어요. 900m. 그리고 600만 원 이하 편성에서 대가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1200만 원 이하로 또 올라왔습니다. 경주거리도 늘었고. 자, 요거 좀 불안한 마필로 저는 보기 때문에. 자, 이번만 명작품을 뒤로 돌려놓고 또한 마리 명작품을 이겨먹을 달러박스가 한 놈이 쌍승시까지 노릴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 그래서 그놈을 잡아먹으러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먼저 1번마 천년약속, 1번마 천년약속. 상대가 셌죠, 직전 경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백산. 지금 얘가 내전승이죠. 4연승인가 5연승 하고 있죠. 태백산이 앞선을 갈고 나가면서 이 1번 천년약속이 선행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자, 요번 경주 2번 명작품 바로 옆에 있지만, 자, 요거 1번마 천년약속이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도 있는 놈이고, 선입전개도 분명히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안개로 한번 취소가 됐다가 나와갖고 리듬이 좀 깨졌던 그런 경주 같아요. 1번마 천년약속. 자, 2번 명작품 말씀을 드렸고, 자, 이 5번마 리듬스타입니다. 5번마 리듬스타. 최근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자, 뭐 마음에 안 드는 문성어 기수긴 하지만 선행 선입 자유롭게 구사를 하는 5번마 리듬스타. 자, 이 마필도 600m에서 이제 6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 원 이하로 올라왔지만, 자, 5번마 리듬스타도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고, 자, 어부지리 취임 노릴 놈들이 밑에 세 놈입니다. 6번마 블랙공주 있고요. 비록 박성광에서 조의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직전 경기 입상을 하면서 추임력을 보여줬고, 자, 유일하게 이게 1200m에서 뛰어봤던 7번마 양대산, 얘는 직전 경주 1200만 원 편성해서 입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미상으로는 7번마 양대산이 가장 센 부미에서 뛰었고, 이건 한 마리, 요거 좀 백판입니다. 백판. 안 팔릴 거예요, 아예. 거의 백판일 건데, 이것도 분명히 직전 경주 끝걸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요거 9번마 황금향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 삼복승이나 삼쌍승, 이렇게 좀 맥구멍 사시는 분들은 9번마 황금향, 돈 만원, 2만원 던져놔도 3착으로 갖다 붙으면 의외에 한구라 할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황금향이다. 그래서 황금향은 W 표시를 하나 해놓고, 자, 요 2번마 명작품을 깨러갈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상한간방 시원하게 날릴 테니까, 제가 요거를 안 써놨네요.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딱! 걸렸다. 아, 요놈이 딱 걸렸다. 2번만 명작품을 깨러갈 요딱 걸린 한 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 찍을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제주 5경주입니다. 5경주. 자, 4등급인데요. 제주마, 5경주, 제주마 4등급에 1000m 핸디캡 레이팅 이제 60점까지입니다. 2세 이상이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요 태백산이 나왔습니다. 태백산. 7전 7승이군요. 7전 7승. 7번 뛰어가지고 7번 대가리 깐 놈입니다. 이거 뭐, 일단은 부러질 때까지는 데리고 가야죠. 부담 중량도 요번에 승군전이라서 또 빠졌어요. 60kg 달고도 널널하게 대가리 치고, 5군에서 이제 4군으로 올라온 놈인데, 야, 이 3번 마 태백산의 앞방 지지기, 대가리 밀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건 5경주는 5번 마 태백산을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후차권이 좀,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딱두 방이면은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력 한 방, 방어 한방 이렇게 두 방이면은 찍어 먹을 거리가 있겠다. 뭐 승부경주라는 거를 굳이 어려운 거 잡아갖고 틀리는 거보다 배당 노리다가 이렇게 먹을 거는 또 먹고 가야죠. 그죠? 실전 배팅하는 사람들은 두 배짜리 대길이라도 땡땡 굳게 믿음만 있으면 갖다 씌리 받겠다 하는 분들 많죠. 결코 그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경마라는 거는 저배당 편성에서는 구멍수를 압축해서 때려야지 이기는 거고, 배당을 노릴 때는 빨갱이 끼고 가면서 배당을 노리면 그건 또 양아치 되는 거예요. 맞춰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 거는 저배당에 금액을 많이 받쳐야 되니까 본전이 되죠. 그죠?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태백산. 자, 7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인데요. 백두장사 새끼인데 이 7전 7승. 이런 애들은 참 효자죠, 효자. 자, 3번마 태백산.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한 대여섯 마리가 팔리는데, 거기서 팔리는 놈들, 불안한 인기마들, 싹 꺾고, 찍어 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1번마, 탐나 신화. 자, 직전 경기에 비록 2착이었지만은, 이게 승군전이었어요. 그래갖고 부담 중량이 51로 가뿐하게 뛰었죠. 그래도 또이 천산수라는 마필이 또센놈 하나 있죠. 태백산보다 먼저 연승 때리고 나간 놈입니다. 이 천산수에 이어서 2착인데, 이번 경주는 태백산 말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 1번 마 탐나시나. 거기에 이 4번 마 대상군이라는 마필이 지금 2착 승군했죠. 그래서 9kg 감량이 있어요. 2착 승군에서 감량을 더 들었는데, 2착 승군이 좀 아쉬웠을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충분히 대가리를 칠 수가 있었는데 마필이 자꾸 이 안쪽으로 기대가지고 너무 심하게 기대서 아쉽게 2착으로 따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승군전이라서 51kg 아주 뭐 홀가분한 부담 중량으로 도전할 수가 있겠고, 이 5번마 데이지스타가
잊을만 하면 한 방씩 쏴먹는 그런 마필인데요. 오버마 데지스타 직전경주에 김대현이가 이 뭐 배당도 엄청 나왔을 겁니다. 인코스 이점에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아버렸습니다. 오버마 데지스타 뭐 또 한번 선행받으면 볼 수가 있겠고요. 8번마 시긴트 얘도 2착 승분입니다. 웅진황후가 얘도 잘 뛴 놈인데 상대가 셌어요. 얘가 2착 못 뛰어서 2착이 아니고 자 외곽에서 꾸역꾸역 붙어서 외곽 선입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10번마 초인전설이라는 마필이 최근 승부기가 없습니다. 강대은 마방에서 최근 승부기가 없는데 자 이거 현장에서 잘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돌아가는 게 수상하다 싶으면 조철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현장까지 좀 안고 가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세 번째 승부처 5경주 정리를 하면 자, 요 3번마 태백산을 대가리로 놓고 태백산 대가리로 놓고 후착에 필요 없는 놈들 싹 꺾고 깔끔하게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찍어먹기 두 방. 뭐 이런 거 큰 배당은 아니지만 때리고 바치기 찍어먹기 두 방이면 해볼만하다. 제주마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마지막 부산 제주 8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는 3경주와 8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제주 8경주 자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25까지입니다. 자 요거 재밌는 경주죠. 자 예측권 20장 요거 벤츠 한 대 또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급이 다른 대가리가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그놈 대가리로 놓고 안 팔리는 놈 한 놈을 조철이 찾아놨습니다. 바로 6번마 수사대죠. 6번마 수사대 뭐 임재광이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6번마 수사대 선행선입 다 가능하고 자, 요 6번마 수사대를 놓고 한방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는 뭐 대상 경주 센 놈들하고 뛰었죠. 오라스타와 초시대. 직전 경주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다른 마필들보다는 6번마 수사대의 능력이 월등하게 낮다. 그래서 6번마 수사대를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6번마 수사대를 놓고 어떤 놈을 꺾고 어떤 놈을 붙일 거냐. 자 먼저 1번마 무궁무진입니다. 최근 3착 대가리 2착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뭐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물론 안쪽 게이트가 뭐 별로 좋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인코스 2점이 또 있게 기수가 자리만 잘 잡아주면 자 1번마 무궁무진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3번마 신해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 무궁무진 3번마 신해장군 꾸역꾸역 승부 의지만 있으면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요. 자 앞방 까고 지지고 버티자.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4번마 대장대부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편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거리가 좀 1400은 좀 짧아 보였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1200이죠. 줄어든 경주거리에 선행 버티기 시도할 4번마 대장 대부 이 5번마 흑폭풍이 2연속 입상으로 직전 경주 승분전 맞았는데
자, 승군전 잡고 후미로 쭉 빠졌던 놈이죠. 전현준이로 바꿔놨습니다. 5번 마 흑폭풍. 거기에 제가 요번 경주 이 7번 마 백호신천인데요, 요거 분명히 팔릴 겁니다. 워낙 기본 능력이 좀 있는 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주 공백이 지금 4월 30일 날 뛰고 주행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능검시에 직선에서 그런대로 무난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4월 달부터 쉬었는데요, 5, 6, 7, 8, 9, 10, 11, 한 7개월 공백이 있는 놈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여기다가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좀 많이 팔려라. 5번, 6번, 7번 들어오면 조처리 요거 한번 하시고, 아마 이거 제 생각에 7번마 백호신천이 백길이 아니면 최악 준대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는 조철과 함께 조철의 보너스 기분, 7번마 백호신천 아마 현장에서 많이 팔릴 건데, 자, 요거는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고, 8번마 삼다왕제가 직전 경주 다 와서 따였어요. 야, 직전 경주 김태준인에서 한번 싸먹으려고 맘먹고 쐈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아쉽게 3차.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외곽에 11번마 일사신입니다. 이거 거의 백판 될것 같은데, 일사십리. 안덕수가 이거 제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요번에 직전에 심광선이, 직전에 안덕수. 분명히 안 갔어요. 갈 의지가 별로 없었단 얘기죠. 요거 11번마 일사십리 W 꼭 쳐놓고, 이렇게 배당 나오는 거는 삼복삼상 꼭 참고해서 한두 번역 붙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요번 제주 8경주 메인 승부 6번마 수사대입니다. 6번마 수사대를 놓고 찍어먹기 메인 한방 들어가는데, 자, 대길이 중대길이 팔릴 예정인 이,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맞아요. 대끼리 준대끼리 갈것 같아요. 7번마 백고신천. 저는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8경주 요거 찍어먹기 상한가방 들어가는 경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멋지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 제주 8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게 부산 승부처, 부산이 1347. 자, 1347 부산 승부처인데, 자, 오늘 부산 승부처 금주에는 부산에서 고배당을 하나 좀 잡자고요. 부산 경마. 자, 일단 1347 4개 경마인데,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국산 6군 1000m에 별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이게 제 여기 예측권 10장 안 팔리는 요놈이라 그랬는데, 현장에서 그래도 팔릴 것 같아요. 팔릴 것 같은데, 요번에 아마 인기 1위 팔릴 놈이 9번마 오션 스톰입니다. 오션 스톰. 능검을 선행으로 잘 받고 통과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대가리가 팔린다.
10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만 쉽게 쏘고 나가면 뭐 9번마 이 오션스톤 대가리 이상이 없는데 경주 기록도 뭐 1분 02초면은 그냥 중간 수준인데 여기 나온 마필들의 기록이 밀리기 때문에 11번마 인세이서블 빼고는 기록이 또 제일 낮고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야 근데 유광희 기수가 대가리 팔린다 참 깝깝합니다. 거기에 얘가 좀 안쪽 게이트만 들어갔으면 제가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외곽으로 밀렸어요. 안쪽에 1, 2, 4, 5, 8 이게 다 선행성 마필들입니다. 1번 샤이드래곤, 캔니스, 그다음에 4번 마이티스톰, 5번 백구, 8번 닥터 콩돌이 이 전부 푸타닥되는 마필들인데 과연 선행을 못 받고 외곽에서 흙을 맞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저는 9번마 오션스톰의 전개가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너 달라박스 한번 또 때려야 되겠다. 9번마 오션스톰이 부러지는 그림을 보면 걸리면 또 상한가까지 함부라 갈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부산 1경주는요. 자, 상대 마필들 보면 자, 진겸이가 타긴 했지만 1번마 샤이드래곤 직전 경주에 선행 경합하다가 밀리면서 바닥으로 쳐졌는데 데뷔전에서는 대야시 밀고 나가서 외곽 2선에 붙어서 입상을 했던 놈입니다. 자, 얘가 3,500만원짜리 매니피새끼입니다. 1번마 샤이드래곤 4번마 마이티스톰이죠. 마이티스톰 뭐 경주 기록은 별볼일 없습니다만은 요 마필은 주목을 하실 게이 아나스타시아라는 마필이 마이티스톰보다 윤범 잘 받고 아나스타시아가 1차 마이티스톰이 2차 그이 아나스타시아가 직전 경주 쌍대가리 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이티스톰이 뭐 못된 거는 아니구나. 5번마 뺏고 선행력을 또 저는 5번마 이 뺏고가 9번마 오션스톤보다 선행력이 훨씬 빠르다고 보고요. 이 7번마 라운더 파이팅이 팔릴 건데 이 라운더 파이팅은 그냥 페로비치 때문에 팔리는 거죠. 페로비치. 뭐 능검 기록은 그냥 그런 대로 중간 무난하게 받았는데 능검 때 별로 보여준 게 없다. 현장에서 팔리더라고. 야, 이 7번만 라운더 파이팅은 저는 불안한 마필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외곽에 이 11번만 인세이셔블 조금 알딸딸하게 팔릴 텐데 직전 경주에 진겸이가 경주 전개를 좀잘못 풀었다 외곽 돌면서 단지 요번 경주 역시도 또 외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성재 기수가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봐야 되겠다. 자 결론은 요번 부산 1경주 9번마 오션 스톰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분명히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요놈을 노린다 하고 어제 거 프레쉬 라이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프레쉬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프레쉬 라이브 참고하시고요.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거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메인 승부 3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입니다. 녹음하다 보니까 뒤에 일로 이렇게 쭉
산길로 올라가면 무슨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 그뭐 브라인드 올리브에도 괜찮죠? 이 햇빛이 막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낮에는 브라인드를 제가 올리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좋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자연스러워서 좋은데 밤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저 조명을 좀 비춰갖고 해야 돼갖고 창문에다 비춰가지고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혼전 접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조철은 대가리가 딱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막 이놈저놈 팔리는 게 저는 땡큐다. 제가 노리는 고놈이 많이 팔려갖고 바람이 불면 김이 새는데 능력은 요게 쌍머리까지 딱 나와 있는데 혼전도 있게 팔린다. 그러면 땡큐죠. 자, 이번 경주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1번 월드슬램, 2번 와일드블루, 3번 골드럭, 6번 노던라이트, 8번 어플리트 타핏, 9번 동반의 시작, 11번 닥터파라오까지.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죠? 총 12마리 출주에 7마리인데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꺾어도 되겠습니다. 대가리 팔릴 마필이 아마 요것도 파로비치 기수가 팔릴 겁니다. 골드럭. 부산 삼경주 레이팅 35까지. 자, 이 골드럭이 직전 경주에도 뎁길이 갔죠. 모진호 기수가 타고 선행을 받았는데 꺾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1600 경주 거리에서 자 요번에는 1400으로 내려왔다. 선행 받고 요번에는 안쪽에서 한 바퀴 돌 것이다. 좋습니다. 물론 뭐 편하게 선행 받고 페로비치 기수가 워낙 잘 풀어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1.5가 올라갔는데요. 경주 거리 200 줄고 요번 경주에 바로 옆에 이 유현명의 2번마 와일드블루라는 놈이 얘도 선행력이 좀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초반에 조금 경합하다 그냥 말았는데 김태현이가 유현명이는 그런 거 없죠. 얘가 그 4월 4일 날 요때 요때는 페로비치가 선행 받고 꽂았던 마필입니다. 1300을. 자, 이제 요번 경주 유현명 기수로 바꾸는 2번마 와일드 블루. 피곤하게 생겼죠. 3번마 골드럭이. 거기에 뒷심은 없는 마필이지만 요 10번마 뷰티풀 킹이라는 마필이 재검 받고 나오는데 선행력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뷰티풀 킹. 3월 20일 날 최시대 기수하고 여기서 입상에 성공을 할 때도 선행을 받고 한 바퀴 돌았죠. 이때도 선행을 받고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3번마 골드럭의 편한 선행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대가리로 팔릴 이 3번마 골드럭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지금 말씀드린 놈들 중에 한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딸락박 승부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요 상한가 딱 걸린 것 같은데요.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중배당 한방 노리자. 3번마 골드럭만 부러지면 강구라 했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바로 다음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세 번째 승부처.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차하면 단통에 쌍복, 삼복으로 붙여갖고 두놈 땡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찍어먹기 승부로 표시를 해놨는데, 현장에서는 돌돌말이 승부로 갈 수도 있다. 돌돌말이는 쌍복, 삼복, 삼쌍까지 다 말아먹는 돌돌말이 승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로 갈 수도 있다. 바로 사경주인데요. 자, 국산 사군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힐링 라이브는 월요일 9시에 하고, 수요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은 수요일 날 9시에 하고, 그죠? 근데 항상 월요일 날 하는 우리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에서는 금주의 추천마 코너를 제거두 개, 부산의 김기경 의원님 거두 개, 그 다음에 제주 안진영 거두 개,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추천을 드리는 코너가 있고, 월요일에는.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조철의 마법 혼자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그런 라이브가 있고, 두 개를 합니다, 라이브는. 자, 거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9번 마 원더풀 킹입니다. 코스가 좀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페러비치 기술, 제가 이번 주에는 페러비치 기술 두놈다 노린다 그랬죠. 자, 9번 마 페러비치의 원더풀 킹. 요번에 선행마들이 좀 많다. 선행마들이 많다. 자, 이 2번 마 캡틴 걸, 3번 마 KB 보스, 4번 마 한라황후, 5번 마 마스터퀸. 특히 이 5번 마 마스터퀸이 좀 빠르죠. 거기에 6번 아침비, 7번 맨 오브 더 월드. 다 선행마예요. 1, 2, 3, 4, 5, 6, 7이.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선행마들이 너희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내갈길 간다. 9번 마 원더풀 킹. 이성재 기수가 직전에 탔는데 3착으로 삽질을 했어요. 바로 페러비치로 바꿔버렸습니다. 좀줄때잘 타야지, 그죠? 이 마필은 선행으로도 갖다 꽂고 선입으로도 꽂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 경주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겠죠. 외곽 선입에 붙어가지고, 9번 마 뷰티풀 킹.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딱두 방,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 중에 2번 마 캡틴걸이 직전에 요하니스 기수가 선입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한번 안쪽 2번 게이트에 들어갔고, 아마 선행마 중에는 요 5번 마 마스터 퀸이 가장 빠를 겁니다. 그래서 5번 마 마스터 퀸. 그 다음에 또 하나 퀸이 있죠. 8번 마 남도 퀸입니다. 8번 마 남도 퀸. 얘도 유연명으로 바꿔놔가지고 또 한끗발 한다고 아마 대끼리까지 얘가 팔릴 것 같아요. 8번 마 남도 퀸. 거기에 11번 마 미녀봉입니다. 꾸역꾸역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제가 네 마리 말씀드렸죠. 여기서 두 마리를 꺾고, 두 마리 꺾으면 배팅 충분히 되겠죠? 요번에는 빠따 좀 세고 돈질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산 사경주 제가 볼때 적중은 무조건 적중인데, 주력으로 들어와서 먹느냐 방으로 들어와서 본전하느냐, 요둘 중에 하나예요. 때리고 바치기 제가 딱두 방으로
때릴 예정이니까 부산 사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피날레 부산 7경주 메인승부죠. 부산 7경주 메인승부 자 요 경주 역시도 제가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대가리가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페러비치 기수가 타고 있고요. 이번 7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또 한번 돌돌말이 쌍복 3쌍까지 한번 다 때려 먹자고요. 조철이 믿는 쌍승식 대가리까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돌돌말이로 또 한번 때려볼 만하다. 현장에서 좀 덜 팔려주기를 바라는데요. 자 바로 7번 마 마하 타이탄이죠. 자 이게 승분전인데 얼마나 팔릴까요? 이게 대가리 팔릴까요? 딴 놈이 대가리 팔리면 좀 더 좋고 대가리가 팔려도 승분전이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뭐 단배당 대가리는 아닐 겁니다. 반승식도 한 2.5배 3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자 7번 마 마타이탄 승분전이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때리고 나간다고 봅니다. 특히나 1800, 1600 경주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자 이제 1400으로 내려온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얼른 1군으로 올라가야죠. 얘는 지금 2군 승군했는데 두 번 연장 대가리 치면 이제 1군 가니까 빨리 1군 가서 놀아야죠. 적절한 부담 중량 좀 내리고 자 7번 마 마하타이탄을 대갈통으로 놓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찍으러 갑니다. 7번 마하타이탄에 한번 붙여보려고 후착 붙여보려고 들이대는 놈들이 자 1번 월드토 3번 판타스틱 6번 퀸 오브 더 월드 8번 에이커스 드림 10번 소니킹이지 12번 장산도끼까지입니다. 후착이 꽤 많죠. 그래서 메인 승부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요런 거 조철이 좋아하죠. 자를 놈들 다 자르고 그 중에 일단 기습 선행 때릴 수 있는 1번 마 월드톡 다음에 3번 마 판타스틱 로드 나올 때마다 이때도 대길이 팔렸고요.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와서 한번 재봤고 3번 판타스틱 로드의 최시대가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기습 선행의 6번 마 퀸 오브 더 월드가 있죠. 수입으로 때리고 들어올 에이커스 드림 김혜선이가 탔습니다. 요새 혜선이 잘 들어오죠. 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고요. 기본 능력 2군에 항상 터득대감인 10번 마 소닉 킹이지 거기에 외곽에 12번 마 장산도끼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삽질을 해가지고 492.5배가 터지게 만든 장본입니다. 매각 돌다가 아쉽게 누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자 경주거리 1400 적정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마 마타이탄입니다. 마타이탄 자 요거 대가리를 놓고 조철이 불러들인 마필들 자 그 안에서 돌돌마리까지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쌍복 참복까지 오고는 잘 엮으시면 진짜로 의외의 한구라까지 또 덤탱이로 보너스로 붙여서 먹을 수가 있겠다
7번만 마타이탄이 좀덜 팔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거 떠들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7번만 마타이탄. 자, 요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부산 7경주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9일 금요일 제주 부산 진검다리 현장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저는 남은 시간 조금 더 열심히 좀 이거저거 모아서 자 내일 씩씩하게 완짱완짱으로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벌써 오늘도 어제 오늘에서 문자 벌써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드리고 내일도 아마 오전 내일 경주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바쁠 것 같으니까 뭐이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현금 입금하시고 요 아래 010-6529-0999 하시고 아니면 새마을금고 제가 번호 가리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입금자 성함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좀 바쁘지 않게 우리 운영자가 경주 시작한 1시간 전에는 미치겠대요. 갑자기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11월 19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자 저는 내일 좀더 멋지고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